부동산 타이밍에 대한 거고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뭐 알아야 될 것들 또는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다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쉬운 거 위주로 조금 담아봤어요. 담아봤고요. 자, 가장 쉬운 방법들 일단 한세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적어 놨어요. 한 지역의 흐름을 볼때 최소 10년의 흐름을 살펴야 돼요. 최소 10년의 흐름을. 산들바람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지역 또는 보합인 지역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락하고 있는 곳을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세 번째는 전국에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아이고야, 뭐가 빵빵 터지네 또. 그 흐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그룹핑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룹핑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가면요. 양현님 고맙습니다. 주소 아세요? 여기 글자가 조그매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적어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R-1 이제는 아실 거예요. 1.co.kr 이게 이제 사이트 URL이에요. 1-1.r-1.co.kr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저는 즐겨찾기를 해뒀는데요. 메뉴가 좀 보일 거예요. 거기서 물론 이제 집사 가지고도 다 돼요. 다 되는데 그냥 한국감정원 또 집사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감정원으로 왔어요. 월간 동향으로 가서 종합으로 가지 말고 여기 보면 아파트라고 있을 거예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밑에 월간 밑에 아파트 그 밑에 매매 가격 지수 그 밑에 매매 가격 지수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도 단위로 해서 전국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최소 10년. 이렇게 한번 보죠. 거의 한 10년치 되겠네요. 그러면 전국이 나올 거고요. 그래프가 쭉 나올 거예요. 와, 그래프다. 자,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 그래프가 빠져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단지 열몇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할 게, 가장 쉬운 건 그룹핑부터 하는 거예요. 그룹핑. 그룹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해야지만 같은 그룹에 넣을 줄수 있어요. 서울하고 대구 지금 어때요? 완전 다르죠? 지금 서울 이렇게 올라갈 때 대구는 내려가고 지금 뭐 내려갈 때 올라가고 이거 완전 다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 달라요. 이게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한두 구역이 같으면 안 되고요. 완전히 같아야 그두 친구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항상 흐름을 같이 가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지역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이 흐름이 같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있는 영통동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동이 있겠죠. 뭐 건선동이나 뭐 이런 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흐름이 비슷하겠죠. 옆 동네랑 우리 동네랑 그것처럼 멀리 있는 지역보다는 가까이 있는 지역이 흐름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어떨까요? 이두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똑같다. 완벽하게 똑같다라고도 지금 볼수 있는 거고요. 인천은 인천도 사실은 거의 똑같다. 그쵸? 부산은 완전 다르다. 그럼 일단 지금 서울, 경기, 인천하고 같이 그룹핑을 될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도를 보고 판단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나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강원도도 사실은 이게 뭐 춘천만 가깝지 저 강릉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고 뭐 세종시도 같을 수가 없고 그럼 끝난 거죠. 이게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그룹이 있으면 항상 랜드마크 지역이 있고 비랜드마크 지역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랜드마크 지역은 누굴까요? 당연히 서울이죠. 서울이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도와 인천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서울이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흐름이 같은 녀석이라는 걸 우리가 체크했잖아요. 오를 때 결국은 고점 이렇게까지 따라가더라. 하락할 때 결국은 바닥은 비슷하더라.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굉장히 비정상이다.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인천하고 경기는 현재 금액적으로 비정상이다. 최소한 서울 여기 언저리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가야 정상이다. 그러면 가격이 더 상승해야 되겠죠. 지금 아까 우리 주간시세에서 왜 인천 같은 곳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 이제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울, 경기, 인천 말고 지방으로 가서 부산을 보면 부산은 흐름을 같이 가는 그룹이 없을까요? 보통 이제 경상권이니까 부산, 대구는 어떨까요? 같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을 같다고 할수 있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보다는 가깝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많이 틀려요. 광주는 중간쯤 끼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틀려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산은 함께 할수 있는 지역이 없을까요? 울산. 그나마 울산 좀 비슷하네요. 그나마. 부산에서 울산이 가까워요. 부산에서 대구가 가까워요. 그냥 딱 자를 가지고 끄어보면. 차 타고 가는 거리 생각하지 말고. 울산이 가깝다고 봐야죠. 실제적인 거리로 따지면. 그쵸. 그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어때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경상남도는 어떻죠? 한번 보세요. 경상남도는 같아요, 틀려요? 부산하고. 얘는 사실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경상남도하고 부산은 사실 같은 그룹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났지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같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부산에 가서 노포동에서 길 건너면 양산이란 말이죠. 물금 신도시예요. 차 타고 1분만 가면 돼. 같은 권역이잖아요. 그리고 저 강서구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달려가면 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부산은 공급이 좀 적었고 경남은 말도 안 되게 공급이 많았어요. 그 차이가 사실은 그래프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이미 지금 가격은 벌어져 버렸어. 그쵸? 그러면 나중에 경남이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경남을 대표하는 곳, 뭐 창원 이런 곳들은 사실은 더 올라가야 돼요. 다만 그 친구는 지금 앞으로 2, 3년 동안 공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절대 못 올라갈 것이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지역은 우리의 관심 대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흐름을 살피는 거예요. 정말 쉽죠? 제가 뭐 어려운 거한게 없어요. 자, 그러면 대구를 볼까요? 대구는 어디랑 비슷할까요? 경남하고는 다르고, 경북하고는 싱크로율 한95%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구 같은 경우도 조금만 옆으로 가면 경산이고, 막 그렇단 말이죠. 물론 경북 중에서도 조금 멀리 있는 지역도 있어요. 뭐 포항은 사실 조금 멀긴 해요. 근데 실제 가까이 있는 지역들도 많죠. 그래서 대구하고 멀리 있는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대구와 흐름을 다르게 가져가고, 대구랑 가까이 있는 경북 지역은 거의 대구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흐름을 지금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구가 이제 아까 수성구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대구 인접해 있는 경북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사실 좀 과다하게 빠진 경향이 있어서 따라갈 여지가 사실은 있죠. 근데 경북 자체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성구처럼 되기는 조금 힘들겠죠. 자, 여기 또 하나 그룹핑이 나온 거고요. 광주 같은 곳은 전라도니까 전라북도를 볼까요? 아, 이거 좀 많이 다르네요. 광주하고 전라북도도 좀 다르네요. 그럼 광주하고 전라남도는? 아, 이것도 다르네요. 뭐지?
오히려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훨씬 더 가깝 비슷하네요. 그쵸? 거의 똑같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광주는 전라남도는 너무 남쪽에 있고요. 전라북도는 너무 위에 있어요. 광주 인접한 곳에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거리적으로. 그래서 얘는 독단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룹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얘 혼자만 있으니까.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쉽죠. 자, 누가 더 분위기가 좋냐면, 전라남도가 분위기가 좋네요. 전라남도가. 이두 친구는 같은 그룹이니까. 전라도, 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라북도도 사실은 가격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가는 것이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전라남도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고 전라북도는 공급이 조금 많은 지역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논하는 게 제가 첫 번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하시는 거예요. 같은 그룹, 비슷한 지역끼리 비교해서 어떤 지역이 가격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본 지역은 충청도네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어떻죠?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인접해 있는 대전. 대전도 한85% 정도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른 수준이네요. 세종도 약간 비슷하긴 하죠. 세종하고 대전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고 대전하고는 이제 거리가 워낙 좀 끝에서 끝으로 따지면 멀리 있는 지역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자, 이렇게 하면 그룹핑은 다 하실 줄 아실 거예요. 완벽하게 뭐 1이냐 0이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비슷하다. 이거 완전 생뚱맞다. 그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두 번째로 할 일은 지금 아까 10년 동안 기간도 봤고 그리고 뭘 봤냐면 하락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보라고 했어요. 지금 서울, 뭐 경기, 인천 지금 그래도 최근 모습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면 되는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뭐 기울기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충청북도, 뭐 충청남도 이런 지역은 지금 뭐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사실은 지금 크게 관심 가져봤자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지역들 좀 배제하고 괜찮은 지역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보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시도별로 봤죠? 이것을 시군구 단위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도는 너무 커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해서 각 도를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충청북도다. 고 하면 충청북도를 다 보는 거죠. 혹시 이 중에 흐름을 완전 생뚱맞게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다 비슷한 흐름이네요. 충청북도는 흐름이 전부 다 같아. 결론을 내리면 되고, 충청남도는, 뭐가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 보이는데? 지금 뭐가 보이지 않아요?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 천안, 필요 없고, 공주 하락, 보령 안 되고, 아산 안 되고, 서산 안 되고, 논산 일단 놔둬보고, 당진 안 되고, 홍성 안 되고, 어허. 자, 이렇게 확대했네. 충남, 일단 빼고요. 그외 지역들 중에서, 계룡,
논산은 지금 뭐 약간 애매한 수준이고, 계룡시는 지금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아까 주간시세에서도 확인했죠. 왜 이렇게 보면 충청 남도권에서 뭐 아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공주 대부분 흐름이 비슷하긴 한데 천안 쭉 가다가 이제 하락했는데 왜 이런 지역은 혼자 생뚱맞게 올라가느냐? 그 이유는 과거에 답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계룡시는 과거에 그래프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남들은 다 여기 아래에서 시작하죠. 논산, 뭐 천안, 아산 뭐 이런 애들은 70에서 시작하잖아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아파트가. 근데 얘는 원래 100 하던 게 조금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서 지금 뭐 옛날 그 가격 제자리인 거예요. 이해돼요? 한 1억 5천 하던 게좀 내려가지고 1억 2천 하다가 좀 올라서 1억 8천 하다가 지금 내려서 다시 1억 2천 하다가 지금 이제 1억 4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 번도 얘는 10년 동안 올라본 적이 없는 애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흐름을 다르게 가져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실제 지도로 살펴보면 계룡과 같은 지역은 충남에서 혼자 제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충남하고는 흐름이 다르게 가져가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각 도별로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지역은 흐름을 다르게 가져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쉽죠.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게 10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라. 두 번째는 기왕이면 상승하고 있는 지역 또는 최소한 보합이라도 하고 있는 지역. 보합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오랫동안 연봉이 동결됐다. 이게 나의 연봉 그래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프를 보세요. 그냥 이게 가격이라고 보지 마시고 나의 연봉 그래프다. 그래서 이게 한 5년 동안 보합을 가져가고 있으면 아 마음이 아프다. 언젠가는 보상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국을 그룹핑하는 작업 했었죠. 그리고 가격의 저평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지역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특히 과거 10년 전그 가격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굵직굵직하게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찾아본 다음에 다시 아파트 단위로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걸 찾으려면 사실은 그래프를 여러 개를 이제 아파트별로 시세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펄이라는 걸 써도 괜찮아요. 지금 집사에 가면 여기 아파트 가치 펄 분석이라고 하나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눌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 눌러볼까? 충남에 아까 계룡? 충남의 계룡을 한번 눌러보죠. 충남의 계룡을 눌러서 충남 계룡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누가 가장 이 연봉 대비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논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대동 황토방 이런 게 하나 보이네요. 눌러볼게요. 2000년식 632세대. 자, 이 친구의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쭉 보면 과거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과거에 한 3년 6개월 정도 내 연봉을 저축하면 집을 살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냐면, 한 2년 5개월만 모아도 집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2년 3개월만 모아도 집을 살수 있는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계속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 평균치는 한2.7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0년 동안 펄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거죠. 점점점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다. 그것을 아파트 단위로 다 확인해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펄 저평가 지수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소팅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가격적으로 보면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과 같은 곳에 또는 경기도, 지금 이제 성남, 분당 이런 곳들은 잡혀버렸죠. 그곳에 이제 그런 곳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디 갔냐?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성남시가? 아,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이런 곳들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좀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입지 분석은 또 따로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략하게 보면, 전용 공급 면적 33평, 아이파크 분당, 요런 아파트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3.4까지 되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쉽게 쉽게 조금 도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 해야 될게 뭐냐면, 단순히 지역만 가지고, 이 지역 저평가 돼 있네. 거기까지 했으면,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돼요.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나 오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그래프가 전부 다 평균 그래프예요. 평균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누구는 1등이 있고, 누구는 중간등이 있고, 누구는 꼴찌가 있죠. 그래서 1등이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구냐? 얼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나머지 지역들이 떠밀려서 그냥 그 흐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 움직임을 당연히 주셔야 되고, 랜드마크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지난주에 올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더 리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큰 흐름을 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가지는, 부동산 흐름에서 수요와 공급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꼭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는 예를 들어서 청약 경쟁률, 새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지금 몇대 몇인가, 또는 특공 그 통장이 몇 개가 들어왔는가, 또는 그 평균 그 가점 점수가 몇점 정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수요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 수요가 가열되고 있는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그 아파트에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큼 가고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투기 수요에 대한 체크해 볼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이 없으면 그 미분양 아파트도 막 산단 말이죠. 그래서 미분양이 얼마큼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것도 사실은 수요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 중심으로 찾아보면 돼요. 입주 물량 중심으로요. 뭐 또는 인허가로 보셔도 무방하긴 해요. 사실 수요 공급은 워낙 이 중요성이 높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별도 편으로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실전 투자 그래프 보는 법. 조금 더 쉽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 그래프, 전세 그래프 그런 거 있죠. 그 그래프 보는 방법 조금 더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이때까지 본 거는 지역에 대한 그래프였어요. 지역의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제가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부동산 가격,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격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것밖에 없어요. 그쵸? 이 가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그래프를 볼때 뭔가가 해석이 금방금방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가격의 원리예요. 잘 봐요. 어떤 지역이 보합이나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시세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자고요. 또는 그 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집을 살 생각을 안 해요. 왜? 지금 누가 봐도 막 내리고 있으니까. 못 팔아서 날리고, 거래가 지금 안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수요가 감소되면 곧 거래 절벽이 오죠. 거래 절벽이 장기간 지속되면 분양도 잘안 돼요. 분양도. 사람들이 참여를 잘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설사에서 분양하면 미분양이 날거 뻔하니까 분양을 안 해요. 그 토지 예전에 사놓은 거 분위기 좋을 때는 분양할 법한데 안 하고 그냥 계속 묵혀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공급이 감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 정도 쌓이면 주택 부족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근데 주택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잘안 해요. 왜? 그동안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은 부족한데 또 신혼부부는 생기고 또 애들은 태어나고 또뭐 주택은 더 필요한데 전세는 상승해요. 아무리 그 매매가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는 전세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하면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순히 공급만 부족한가? 아니면 공급도 부족한데 집을 안 살려고 하는 경향도 매우 심한가? 이제 거기에 따라 사실 조금 다르긴 해요. 만약에 공급도 부족한데 집을 안 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면 전세 상승이 사실은 조금 더 세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단순하게 공급만 부족하면 혹시라도 매매 수요가 살아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전세가가 먼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율이 상승하겠죠. 매매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만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 조금만 더 버티면 집을 사죠. 조금씩 조금씩 매매 수요로 전환돼요. 되게 많은 사람 티도 안 나는 수준으로 해서 매매 수요로 에이 그냥 집 사고 말지 하면서 누군가 집을 사. 그러다 보면 나왔던 거래 물건들이 조금씩 소화돼요. 그리고 좀 되게 저렴했던 미분양도 조금씩 소화돼요. 그러면서 매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중에는 점차 감소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좀 집을 살까라는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가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전세는 어차피 꾸준히 올라가는 거였고 이제 매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일반 구도심의 아파트가 올라가는구나.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는 사자 쪽으로 돌아섰구나.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다시 분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를 시작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세가 안정돼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지만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매매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계속 가요. 자신의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분양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꼭 미분양이 많이 나야 돼요. 미분양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매매가 영향을 바로 받아요. 그러면서 매매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그냥 자연적인 순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잘 알고 있다면 그래프를 볼때 다른 것들이 같이 눈에 좀 보여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언제 매매 전세가 상승하는지, 누가 먼저 상승하는지 그 순서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매매 전세 상승하는 것들만 따로 색깔을 다르게 칠해 둔 거거든요. 자, 매매 전세 한번 그래프 샘플 보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서울의 성북구의 기름 뉴타운 대표 주자인 22세평 레미안 1차 아파트의 매매 전세 가격 그래프예요. 지금 주황색이 매매 그래프고 파란색이 전세 그래프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애매한 선은 그냥 전세 갭이에요, 갭. 매매가와 전세가와 갭이에요. 밑에 건 무시하시고요. 딱 보면 시작하자마자 해석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매매랑 전세랑 비슷하게 가네? 그런데 전세는 그냥 쭉 가는데 갑자기 매매가가 먼저 올랐네? 이건 무슨 말이죠? 아, 매매가만 먼저 올랐어. 매매 수요가 뭔가 증가가 많이 했구나. 공급이 막 엄청나게 부족해서 이게 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호재가 있었거나 그냥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매매 수요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이거는 시세가 상승했구나 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매매는 정체되어 있는데 전세가 올라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되게 부족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죠. 이 의미는 지금 공급도 부족하니까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율이 높아지면서 매매로 전환하는 이 매매 수요가 또 붙으면서 지금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했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꽤 많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분양이 나기 전까지는 매매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갈 길을 쭉 가는 거고, 공급이 적정 시기에 있으면 전세가는 조금 안정의 길로 가요. 이렇게 보면, 지금 4번 구간에 있어서는 주위에 그래도 약간 공급이 조금 있었나 보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여기는 어디지? 캡처를 내가 하긴 했는데. 여기는 양지마을 청구니까 분당이네. 분당이에요. 쭉 보면 과거의 흐름이 거의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매매가만 한번 소폭 상승했구나. 그 다음에 보합을 가는데 전세가가 공급 부족해서 올랐구나. 그리고 동반 상승가는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가 있었고, 한번 불 붙으니까 매매는 쭉 가는 거고, 주위에 또 공급들이 좀 있어서 정체기를 겪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뭐 투기 수요로 또 한번 올랐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이 매매가가 하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첫 번째는 공급이 엄청 많이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급 발생했는데 미분양이 나아져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공급조차 할수 있는 땅이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멈출 것이냐? 불이 다 타면 멈추는 거죠. 언제 불이 다 타냐?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미쳤다 이야기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공급이 없어도 하늘 끝까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수원에 있는 뭐한또 24평짜리 아파트예요. 이 친구를 보면 과거에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 또 많이 상승했다가 소폭 같이 한번 상승했다가 그냥 지금은 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여기도 수도권인데 여기는 왜 이렇지? 라고 보면 그래도 매매는 약간씩은 올랐어요. 매매 수요는 있다는 소리예요. 다만 이렇게 전세가 오랫동안 묶인 건 사실은 공급, 옆에 공급이 세게 있구나. 되게 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이 정도가 적당히 딱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있으면 사실은 전세는 눌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100% 확실한 거고. 근데 공급이 많아도 매매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급 많아도 공급이 계속 소화되거나 공급됐는데 프리미엄이 붙거나 그러면 이 지역 매매가가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동탄 위기가 피가 계속 붙으니까 옆에 인접해 있는 수원 같은 경우도 그냥 되게 적은 상승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프만 봐도 그 주위에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감지해 볼수 있고, 아, 정말 그런가는 다 일일이 검증해 보셔야 되죠, 사실은. 이해되셨죠? 자, 후곡. 여긴 어디예요? 고양시네요, 고양시. 고양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옆에 인접 지역들에 여기도 공급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화됐었고, 수요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수요에 의해서만 이제 매매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고, 주위에 이제 공급이 해소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게 또 되는 거예요. 이번 정책만 없었으면. 자, 여기는 이제 해석할 게 조금 더 많아요. 샘플 지역인데요.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좌동에 있는 LG,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좌동에 있는 입지가 그나마 괜찮은 아파트예요. 이것도 24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면 얘도 매매가가 살짝 먼저 상승했다가 거의 동반 상승하는 모습. 뭐 그랬다가 뭐 정체기를 둘다 정체기를 겪는 모습.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 또 혼자 덩그러니 가는 모습. 지금 여러 개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딱 들여다보면 과거에 몇년 동안 공급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동반 상승하는 것이고, 원래는 전세가만 먼저 상승해도 되는데, 전세가만 먼저 상승할 수 있는 갭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갭이 500, 1000,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매매, 전세만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매매가 올라가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의 현장에서는 동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 1, 2년 동안 공급 과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잉으로 인해서 매매, 전세가 다 잠들었죠. 네, 그렇지만 그 과잉이 있었지만 미분양이 빵빵 터진 게 아니라서 전세가가 뭐 내려간 것도 아니고 매매가가 내려간 것도 아니었어요. 미분양이 또 적당히 소화되면서 애들이 또 공급을 안 하는 거야. 건설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한 시기가 또 왔어. 그러니까 동반 상승을 또한 거예요. 매매 수요는 사실 살아있었단 말이야. 매매 수요는 이게 라이터처럼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 약간만 여건이 좋아하면 올라가요. 근데 꺼져버리면 이것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쨌든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쭉 올라간 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한번 과잉 현상이 나타난 거죠. 공급 과잉이 나타나서 전세가는 조금 정체? 그렇지만 매매 이뭐 여기도 미분양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프리미엄만 계속 붙으니까 이렇게 조금 매매 가격의 입장에서는 좀 과잉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지금 볼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간 내려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많이 그냥 탈 만큼 탔으니까 이제 그냥 불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자연스럽게 꺼져요. 이거 어떻게 뭐 하늘까지 올라가겠어요?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아파트에 대한 것만 보고도 간략적인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보면 이런 상관관계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많이 하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고 봤을 때
입주를 많이 하면 누가 눌림당하냐면 매매 전세가 다 눌림당하는 게 아니라 전세만 눌림당해요. 근데 입주를 많이 했는데 막 미분양이 엄청 터져요. 그때 되면 매매가가 같이 영향받아요. 그리고 입주가 많이 된다고 해서 매매 수요가 꺼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세종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과거에 공급이 빵빵 터질 때 그때 미분양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바닥이고 매매가도 바닥이고 둘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공급도 약간 적어지면서 이제 미분양이 막 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분양이 제로가 된 시기가 있었죠. 그때는 이 매매가는 절대 영향을 안 받아. 아무리 전세가가 바닥을 기어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가 여차하면 이제 올라가려고 계속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다가 특정 시기에 공급이 좀 적어지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오르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단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새 아파트 프리미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은 매매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해요. 옆에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면 또 구축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고 이 친구가 오르면 또 구축 새 아파트 분양가가 프리미엄 분양가 자체가 세게 분양을 하고. 또 그게 또 피가 많이 붙으면 또 다시 구조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고 이두 친구는 또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둘다 서로 투자 수요에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